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밤 개표가 끝나기 전에 조기 승리를 기습 선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일부 경합주에서 현장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오는 점을 활용해 추후 우편 투표 결과를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는 대선 후 폭력 사태 등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승리 선언 계획은 대선 불복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편 투표까지 합산할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에게 뒤집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일 이후 집계된 우편 투표 용지들을 놓고 사기의 명백한 증거라고 거짓 주장할 계획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자, 논란이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밤에 변호사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해 우편 투표 결과에 대한 소송전은 예고했습니다. 일단 자칫 대선 후 폭력 사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승리 선언 계획, 사실상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아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와 조지아주 등에서 앞서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위터는 내일 대선의 승리를 선언하는 트윗들에 대해 그 누구가 됐던 경고 문구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내일이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선 불복에 따른 폭력 사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그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까지 개표가 완료되기 전 조기 승리 선언을 할 경우 추후 우편 투표 결과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대선 불복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지난 주말에도 총을 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유세버스를 막아서고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총으로 목숨을 위협받은 민주당 지지 미국인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총 들고 자신을 지지하며 민주당 지지 미국인들을 위협했던 이들에게 멋지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인이 미국인을 총으로 위협하는 일을 멋지다라고 말하는 등 그 폭력 행사를 독려한 말로 해석돼 파장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대선 이후 폭력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